안녕하세요. 그로스코드입니다. 퇴근 후 잠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좋은 매물 있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출근이나 저녁 여유 시간에 네이버 부동산 앱을 열어놓고 스크롤을 내리며 반복 작업을 하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부동산을 들여다보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정보를 모으다 보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금매물, 실거래가,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미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먼저 파이썬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ython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파이썬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최신 버전 3.13.2 이 부분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롬의 경우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 완료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 인스톨 나우라고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밑에 add python exe to pass 이 부분을 꼭 추가를 해주셔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설정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게 되시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 파이썬이 설치되는 동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윈도우나 맥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폴 윈도우를 눌러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우측에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운받은 동안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완료되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파일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설치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동의하고 그대로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완료되면은 종료하면서 자동 실행이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왼쪽에 이 사각형 퍼즐 모양의 익스텐션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썬을 검색하셔서 파이썬 관련 확장 기능을 설치해 주시면 이제 파이썬을 코딩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이썬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세팅 방법입니다. 코딩 지식 없이도 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는 코드 생성 환경입니다. 챗GPT 많이들 아시죠? 챗GPT와 비슷한 딥시크 R1 모델을 쓸수 있는 블랙박스 AI라는 사이트를 쓸 겁니다. 검색창에 blackbox.ai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딥시크 R1 모델을 선택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저희가 크롤링한 페이지는 네이버 부동산인데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수집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건이 가장 많은 헬리오시티를 예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매물들이 왼쪽에 나오잖아요. 이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플레이라이트라는 크롤링 라이벌을 활용해서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서 매물 정보 텍스트를 크롤링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딥시크 R1 모델을 선택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추론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먼저 플레이라이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커맨드 쉬프트 P를 누르시거나 위쪽에서 부등호 기호를 써주시고 터미널을 써주시면 새로 터미널을 열수 있는데요. 터미널을 열고 pip install playwright 라고 커맨드를 쓰시면 플레이라이트가 설치되고요. 여기서 playwright install을 쳐주시게 되면은 플레이라이트 관련 브라우저가 설치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의 매물 정보 텍스트를 플레이라이트로 크롤링하는 파이썬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이 익스플로러 탭에서 우측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준 뒤에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코드들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플레이라이트 실행 과정을 보시면은 브라우저를 열어주고 네이버 페이지에 갑니다. 그 뒤에 매물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함수의 이 부분을 저희가 수동으로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이 주소 부분이랑 이 셀렉터 부분을 저희가 페이지에서 찾아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찾은 정보들에서 각각 제목이랑 가격, 면적에 해당하는 이 셀렉터 부분도 저희가 페이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F11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자 환경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엘리먼트 탭에 들어가서 보면 HTML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선택하는 기능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뽑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부분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물 전체가 선택됐을 때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HTML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카피 셀렉터를 하시면 이 정보의 주소값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소는 한칸 아래이고 매물들이 하나씩 움직이는 이 주소가 이 상위 주소를 알아야 이 여러 개를 한 번에 크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소가 이 주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소가 이 주소가 됩니다. 여기서 동일 구조에서 뒤에 괄호 1, 괄호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엔 여러 개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함수가 이 query selector all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뒤에 번호가 들어간 부분을 지워주시고 이 주소를 여기 넣게 되면은 주소를 넣게 되면 이 함수가 이 아이템들 정보를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의 주소창을 눌러서 이 주소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크롬을 열고 헬리오시티 주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매물들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 읽어온 데이터들의 텍스트를 추출해온 걸알수 있죠. 이 데이터들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읽어온 겁니다. 이 읽어온 아이템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 아이템의 텍스트만 추출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이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이 각각의 정보, 제목이랑 가격이랑 그 뒤에 정보들, 이 부분의 정보들을 따로따로 얻기 위해서 이 추출한 데이터 안에 있는 각 정보의 주소를 찾아주는 함수가 query selector인데요. 이 query selector all이 여러 개를 찾아주는 함수고 query selector가 단일 아이템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소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주소만 활성화되어 있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 주소의 주소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주소를 붙여넣고 지금 여기 상단까지는 읽어온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소만의 값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 문자열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템 타이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걸 찾으면 주소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타이틀을 제외하고 지워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가격을 눌렀을 때 가격의 주소를 복사한 뒤에 여기서도 이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이 정보로 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부분에서는 정보가 전체 선택된 부분을 눌러주시면 클래스 인포 아리아 이 부분으로 읽을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주소값에서 이 .info 아래야 이 값을 사용하시면 나머지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싹 생략하고 여기까지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브라우저를 열고 읽어온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아까 읽어온 전체 텍스트를 이제 제목과 가격, 상세 정보로 분리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실제 주소와 셀렉터 정보를 넣은 코드를 정리한 게 이번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주소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헬리오시티 정보가 나오고요. 주변 단지에서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누르시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를 패밀리타운의 주소로 바꾸게 되면은 패밀리타운에 들어가서 이 매물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패밀리타운의 매물 정보를 받아왔죠. 이게 아주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붙여넣고요. 추가적인 요청은 CLI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 매물의 URL을 입력하면 그 페이지의 매물 리스트를 프린트해주는 기능. 숫자를 입력해서 각 기능을 실행하고 여러 페이지의 URL에서 읽을 수 있게 무한루프로 구현해줘. 이러한 요청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CLI 인터페이스는 이 커맨드 라인 상에서 개별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여기에 URL을 입력해주면은 그 URL에 매물들을 읽어오는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한번 보시면 여기 기능들이 써져 있는데요. 1번을 누르면 매물 URL을 추가하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매물의 URL을 한 번에 다 추가한 다음에 그 정보를 한 번에 크롤링해서 프린팅해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해놓은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는데요. URL 하나 입력하면은 그 URL에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 URL을 입력하면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방식의 CLI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실행을 해서 해보면 번호를 선택하고 기능을 실행한다는 부분이 뜨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면 크롤링한 URL을 입력해 달라고 하면 여기 저장해 놓은 헬리오시티 URL을 입력하면은 크롤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띄우고 크롤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을 누르면은 헬리오시티 매물이 이런 식으로 20개 수집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을 다시 누르고 패밀리타운 주소를 쳐주면은 패밀리타운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매물을 수집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엔 21번에서 40번까지 패밀리타운의 매물이 수집됐죠. 그다음에 이 코드를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크롤링을 할 때마다 브라우저를 켰다 껐다 켰다 켰다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킨 다음에 크롤링할 때 계속 켜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 코드를 붙여넣은 뒤에 추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브라우저를 크롤링 때마다 켜지 말고 실행할 때 켜서 종료할 때 끄도록 해줘. 그리고 크롤링 세부 단계별 순차 실행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 크롤링 전에 필터를 바꿀 수 있게 일시 정지 해놓고 필터 수동 적용 후에 크롤링 할수 있게 해줘. 이런 식의 요청 사항을 해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게 이게 되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켜집니다. 여기서 1번을 누르고 헬리오시티 URL을 동일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헬리오시티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필터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선택해주고, 뭐, 최신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은 필터가 적용이 되고요. 크롤링을 시작하고, 크롤링을 실행하게 되면 매물을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 결과를 보면, 이첫 번째 513동부터 수집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가 켜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매물로 가서 이 크롤링을 실행을 하시면, 이 청설 빌리지의 3개의 매물이 추가적으로 수집된 것도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별 매물 페이지에 가서 여러 매물의 정보를 한 번에 저장해 놓는 이런 흐름을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기준으로 이 코드를 붙여넣고 추가적으로 파일로 출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 봤는데요. 뭐 생략의 추가적인 요청은 필터 적용은 이 페이지에서 그냥 수동으로 이동해도 되는 부분이라 크게 필요 없는 부분이 같고,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 그리고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을 생각해서 추가해 줘. 이런 요청을 해 봤습니다. 저 엑셀로
출력하는 기능이 추가돼서 이 pandas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pip install pandas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까 저장해 놓은 helio-ct 주소로 가서 이번 크롤링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매물이 수집이 됩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스크롤을 하면 점점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동적 크롤링이라는 페이지의 기술 때문에 이곳에서 무한 스크롤을 해주는 걸 추가를 해주고 크롤링을 해주면 더 많은 개수의 매물을 수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140개가 수집됐죠. 그리고 1번에서 패밀리 타운 페이지로 간 뒤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스크롤을 해주고 크롤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개수의 매물이 수집이 됩니다. 이제 4번 엑셀로 저장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매물과 가격, 면적 같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별 기능들에 대한 확인을 하나씩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조건들이 모아진 URL 리스트를 수집해 놓고 그 리스트로 크롤링을 돌리면 한 번에 200개, 400개의 매물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네이버 그 URL을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선택하는 필터는 URL에 반영이 안 되는데요. 메인 탭 라인에서 매매만 수집하고 싶다. 그리고 상세 매물 정보에서 급매만 수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이 아파트 단지를 누르게 되면 급매 조건의 매물만 이렇게 추려져서 나오게 되고 동일 매물 무기도 눌러주시고 하면 급매에 대한 정보가 최소화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주소를 크롤링에 활용해 주시면 급매 물건만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필터를 넣었다 뺐다 해보시면은 이 위에 주소가 변경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엑셀 파일로 출력하거나 출력한 정보를 내 메일로 자동 송신되게 설정을 하면 더욱 편하게 정보 수집을 할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고 명령으로 실행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술이 어려워 보여도 AI를 활용하면 코딩 없이 매물, 급매물, 시세 등의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부동산, 뭐 경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AI와 함께 이 코드를 응용해서 무료로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거나 나에게 맞는 도구를 개발해 보세요. 작은 호기심이 멋진 결과로 바뀌면서 미래 시장의 변동성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고민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풀고 싶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딥시크를 활용한 뉴스레터 개발 콘텐츠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